다들 아시나요? 눈물 없이 힘들을 쌓는 허진 포철스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. 얼음으로 꽁꽁한 화진포 호수에 겨울철새들이 찾아들었으니. 아이 춥고 배고파. 엄마 뭐 먹을 거 없어? 얘야, 우리 먹이는 다 이 호수 속에 있는데 얼음 때문에 먹이를 구할 수가 없구나. 아이 그럼 우리는 어떡하오? 누가 얼음 좀 떠주시면 안 될까오? 오, 그들은 과연 먹이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화진 포철새들의 이야기 잠시 후를 기대하시라라. 이번에 탐험할 곳은 강원도 고성군의 화진포. 화진포? 화진포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호수로 유라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온 큰 고니들에겐 아늑한 안식처지. 이게 아늑한 거냐? 여기도 만만치 않게 춥다요. 어, 맞아. 아늑하게 얼음 참 잘 돌았다요. 얼음 위에서 싱싱 썰매도 타고 좋잖아. 어휴, 답답해서 정말. 얼음 열면 먹이도 찾을 수 없잖아. 넌 배고픈데 썰매 타고 싶니? 그런가? 근데 고니는 뭘 먹는데? 고니는 주로 물속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먹는데 가끔은 물속에 사는 곤충도 잡아먹어. 큰 고니는 고니 종류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적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. 우리도 도착했어!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! 안전하게 잡지! 그런데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? 큰 고니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큰 소리로 우는 이유는 경계의 표시야. 화진포에 큰 고니들이 왔다! 이제 조심하는 게 좋을걸! 이렇게 다른 새들한테 알려주는 거지. 큰 고니들은 이곳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엄마, 아빠, 아기 새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보통 한 무리야. 엄마, 엄마 배고파. 여기 오면 먹을 거 많다면서. 그러게.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다 꽁꽁 얼어버린 거니? 우리 친구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어떨까요? 또 날자고? 난 날개 아파서 더 이상은 못 가. 그럼 아이들을 위해 얼음이라도 좀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갑자기 난 부리가 아프네. 아이 뭐 이제 곧 날씨 풀리지 않겠어? 먹이를 찾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흰꼬리 수리를 본 일이 있는가? 흰꼬리 수리,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주로 혼자 생활하는 새야. 제 아무리 천연기념물이면 뭐래. 내가 좋아하는 연어는 물론 산토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잖아. 이대로 가면 정말 굶어 죽어버릴지도 몰라.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.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. 정말 외로워. 나는 이렇게 홀로 있는데 매서운 추위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지원을 나누는 너희들을 보니까 나는 차라리 흰 꼬리 수리가 아니라 한 마리 큰 고니이고 싶어. 아니 어디서 이렇게 누가 중얼 내는 거 같지? 와, 날씨가 풀렸나 봐. 다행이다. 날씨가 풀리자 인근 바다에서 지내던 흰뺨오리들이 이곳 화진포 호수로 돌아왔어. 우와, 이름 그대로 뺨이 흰색이잖아. 귀여워.
우리는 잠수의 명수. 우린 몇 분이고 물속에서 잠수할 수 있지. 정말? 내가 얼마나 오래인지 한번 재보라고. 알았어. 1초, 2초, 3초. 나도 잠수 잘하는데. 아니요, 멋있다. 날씨가 풀리니까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정말 좋아. 이 친구의 이름은 논병아리. 논병아리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울철새야. 우와, 철새도 정말 많다. 화진 보호수가 좋다고 철새들한테 소문이 쫙 퍼졌나봐. 어? 난 철새 아닌데? 어? 난 철새인데. 뭐야, 둘 다 흰뺨 검둥오리 아니야? 맞아. 흰뺨 검둥오리는 겨울에 오는 철새지만 우리나라에서 텃새로 살아가는 녀석들도 있거든. 예, 먹을 거 좀 보이니? 어, 안 보이네. 그만 톤 수초를 누가 다 먹은 거야? 미안 미안.